안녕하세요. 근육통입니다. 매지코 M6가 세팅이 된지만 4일, 5일 차가 되었습니다. 그동안 M6의 그 최적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제 공간에서 계속 자리를 이동을 하면서 스피커 위치를 잡았습니다. 현재는 저역의 부밍이 거의 없고 저 여기 단단하게 잘 나오는 그런 위치를 잡았고요. 그리고 고역의 에너지감이 좀 세고 그 치차림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잡았습니다. 그 마크 20.6 파워앰프가 수리돼서 돌아왔고 그리고 파워 케이블도 변경을 하고, 그리고, 기타 케이블은 기존에 제가 M3에서 사용했던 케이블을 활용을 해서, 케이블은 그렇게 세팅이 됐습니다. 현재, 한60% 정도 세팅이 됐다라고 이렇게 그 전문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, 오늘 그 저녁에, 그리고 밤에, 추가적으로 세팅을 해서 한 80%까지는 목표치의 80% 정도까지는 올려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. 저는 현재의 소리도 상당히 이제 자리가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기와는 다르게 일단 마크 20.6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. 마크 20.6이 M6를 충분히 잘 구동을 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드라이빙 능력이 뛰어나고 저역의 해상력 그리고 뭐 밀도감, 자연스러움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온도감도 붙으면서 20.6 파워앰프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. 지금 그 고역의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 파워 케이블이 리노랩의 플래그십 파워 케이블이 지금 파워 앰프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리노랩의 그 카이사르라는 그 파워 케이블이 프리에 들어갔습니다. 프리 같은 경우에 파워 케이블을 한 세네 가지를 연결을 해 봤는데 카이사르를 꼽았을 때 가장 음상이 지금 낮아지는 세팅이 되길래 그렇게 좀 바꿨고요. 초기에는 음상이 그 토탈 DAC 부에서 주목한 2개 정도, 3개 정도 위쪽에 음상이 잡혔다면 지금은 토탈 DAC 정도까지 음상이 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좀 듣기 좋은 편한 상태가 됐고, 60%, 80%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재 그 고역의 세팅이 좀더 되어야 된다. 고역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매우 짧아서 스피커가 앞으로, 뒤로, 옆으로 약간의 토인 이 0.1mm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약간의 움직임의 차이에 따라서도 그 고역의 변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섬세하게 잘 맞춰줘야 된다고 하네요. 지금 스피커를 움직이면서 자리를 잡는 데 들어간 시간만 해도 지금 한 15시간? 한 3일에 걸쳐서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오늘까지 하게 되면 거의 순수 시간 한 20시간 이상이 아마 소요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80%까지 될것 같은데 일단 60%의 상태지만 저는 상당히 소리가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첫날에 왔을 때 제가 그 팽룡의 곡을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 그 팽룡의 곡을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. 失眠夜晚，有些顽皮。
못하지 도시여린도시오문더더비 소칭초최대시여등도영시 过去寂寞住在这边，我们爱得太过用力，用力拼拼凑凑一个也许，也许幸福住在这边，我们还差一点运气，相爱永远不是那么容易。 팽룡의 곡을 들어봤습니다. 일단 저역의 그 탄력 있는 느낌, 단단한 느낌, 예, 굉장히 인상적이죠. 예, 영상으로 그게 들어올는지는 모르겠는데, 저역은 일단 그 어느 정도 한 80, 90%는 된것 같아요. 저는 뭐 지금도 괜찮은 것 같은데, 전문가가 듣는 귀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전문가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 고역 쪽을 좀더 다스려야 된다라고, 고역의 그 위상이랄까? 뭐 하여튼 그런 걸좀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, 대편성을 한번 조금 들어볼게요. 제가 그 M6를 이제 세팅을 하고 들으면서 M3와 가장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편성 소화 능력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. 일단 이 10.5인치 세발, 이 대구경 우퍼 세발에서 나오는 그 여유로운 저역의 형성되는 스테이징과 그 다음에 또그 앞뒤의 입체감. 그런 것 때문인지 그 클래식 곡에서 굉장히 발군의 그 성능을 내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초기에 세팅이 제대로 안돼 있을 때도, 야, 클래식은 정말 좋구나. 아, 보컬이나 근데 재즈는 좀 아직 좀 부족한 애가 그 첫날의 느낌이었는데, 클래식은 그때도 좋았거든요. 그때는 뭐 고역하고 저역이 막 따로 놀고 막그 엉망진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세팅된 상태에서의 그 클래식을 한번 들어볼 텐데 이 앨범은 그 굉장히 유명한 명반이라고 합니다.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뭐라고 읽나요? 폴 클레츠키?
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명반이라고 하고, 요게 이제 CD 리핑 버전인데, 베토벤 교향곡, 교향곡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CD 6장짜리이고요. 그 중에, 가장 유명한 9번 사악장의 25분인데, 일부를 한번 들어볼게요. 처음부터 아마 합창이 시작되는 부분까지 한번 들어보면 될것 같아요. 재생하겠습니다.
nicht diese Töne. Alle Menschen werden